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? 통장 있잖아요. 이 통장은 자식이 가져갈 수 있는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식은 이 통장을 못 가져가고 이제 말좀 날리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어떤 사위꾼이 정확하게 나한테 타고 와. 와가지고, 아, 이사장, 우리 저기 뭐 사업 좋은 거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한 10배 정도는 부풀리다고 뻥을 정확하게 치는 거라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워낙 화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보다 진량인 사람이 사기치러 정확하게 오잖아요. 왔으면요,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내 자식이 전부 다 날려먹고 경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걸 채우려는 욕심이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0.1미도 안 틀리게 그 액수만큼 정확하게 제시해요. 그럼 내가 혹 해야 안 해요? 현혹되는 거죠. 현혹되면은 내가 있는 통장에다가 정확하게 처음에는 30%, 두 번째는 어떻게 70%, 나중에 어떻게 빈털터리 될 때까지 정확하게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거라. 그러면은 이 통장도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? 돈이잖아요. 이게 신용화폐라는 돈이거든. 신용도 돈이고 화폐도 돈이거든.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경제, 물질 에너지고 애가 잃어먹은 이 금은 다이아몬드도 전부 다 물질 에너지. 저 어떤 박물관에 있는 보석도 물질 에너지. 물질 에너지 전부 다 어떻게 돼요? 이동의 법칙이 정확하게 존재하게끔 돼 있다.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, 이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, 백성이 피와 땀인지도 모르고, 그냥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거 경제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요, 몇백억, 몇피천억을 가지고 있던 간에 정확하게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 돈을 갖다 전부 다 사회로 다 돌린다. 그래서 자연은 네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 주는 거죠. 근데 금은 보화든 아니면 나한테 들어온 선물이든 뭐 산삼이든 다이아몬드든 내그 신량이 되면요,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방편으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쓸 거기 때문에 누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, 이 사회와 이 국민들 인류를 위해서 이 물건을 갖다가 전부 다 방편으로 바르게 쓰기 때문에 너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럼 산삼이 왔을 때 산삼을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 내가 꼭 사서 먹는 거예요? 먹으면 네 육신은 좋아질지는 몰라도 하나도 세상을 이롭게 한게 없어. 근데 이 산삼을 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, 널리 사람을 이루는 데 썼으면요, 니는 그 공답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다른 성분이 정확하게 오게끔 되죠. 그래서 이 산삼을 쓸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? 후천시대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. 과거 시대는 산삼을 갖다가 신들이 딱딱 눈에 띄게 만들었잖아요. 신마니들은요, 딱 가면 산삼이 어딘지 정확하게 글로 가요. 나도 모르게 이끌림을 딱 가가지고, 오, 가면 딱 신을 딱 봐. 신 봤다잖아요. 누가 이끈 거예요? 산신도 있고, 신장도 있고, 이끌어가 정확하게 글로 이끌어주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순수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산삼을 캐가지고 쓰면요, 먹혔어요. 부잣집들 많았잖아요. 전부 다 고혈압, 당뇨, 난치병이 많았는데, 이 산삼을 먹게 되면 신만이의 깨끗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끔 돼 있죠. 요거는 과거 선천 시대고, 선천시대 이 산삼이라는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이고, 후천시대는 이 산삼을 방편이 어떻게 하냐면,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 돼.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은, 너는 그 공덕을 정확히 다 있죠. 그럼 산삼보다도 10배 이상 되는 그 선물을 갖다 내가 자연으로부터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물건은 내가 소화시킬 게 아니면요, 전부 다 어떻게 쳐내야 돼. 나한테 소고기 A 플러스 1이 아니고 3개짜리 들어왔으면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다.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방편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 큰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. 그죠? 그러면 도반님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지금 산삼이 하나 들어왔어요. 그러면 산삼을 내가 웃고 삼켜 먹어야 돼? 아니죠. 잘 사회에 큰 뜻을 펼쳐주는 사람한테 이걸 쓰게끔 만들어주면요. 정확하게 나는 자연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질량이 어떤 물질을 갖다가 전부 다 이동하게끔 만들 수 있고 내가 쓸수 있도록 되는 거죠. 그러면 내보다 큰 질량이 들어왔으면 이건 내가 물리칠지도 알아야 돼요. 나는 지금 돼지국밥을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 A 플러스를 자꾸 도와 갖다 댄다. 이것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. 왜? 에너지거든요. 이 에너지는 백성이 피와 땀에 묻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함부로 먹었을 때는요,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다 캐내게 돼 있다. 그래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? 상어 지드러미, 상어 알, 랍스터, 그죠? 최고 뭐 있잖아요, 그죠? 이름도 많대, 그죠? 요런 요리들은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아니거든요. 네가 먹었으면 자연에 정확하게 했다 죽빤 두드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얼마치 묻는 거, 얼마치 비례해가지고 백성이 피와 땀으로 이 에너지를 갖다 네가 다 먹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사회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안 하면 늘 정확하게 그 에너지를 다 갚아야 된다. 그래서 말년에 되게 돼요? 상어 지드러미 먹었으면 저 시장에서 어떻게 돼? 된장이나 국밥 먹는 시세로 정확하게 어떻게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. 자연이 정확하게 깨우치게 만들어준다. 그래서 물질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한테 물건은 내가 어떻게 내 질량 맞아 안 맞아요? 안 맞거든요. 안 맞으니까 다 나눠주는 거야. 답은 간단한 거죠, 그죠?
나한테 다이아몬드 왔으면 절대 안 나눠줘. 입싹 닦아보고 그냥 내 가져가 집에 가서 쓰지. 잘 이렇게 탁 다이아몬드에다가 어떻게 금바지 딱 만들어가 촥 이렇게 다니죠. 이게 엄청난 에너지거든요. 이 그냥 다이아몬드 하나 갖지만은 이거 깎고서 만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벽성들의 에너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걸 내가 함부로 내가 쓴다? 자랑하는데 쓴다? 네가 자랑하는 만큼 나중에 어떻게 고개 숙일 뒤 분명히 자연은 만들어내요. 그래서 다이아몬드 몇 카라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대요. 나중에 어디 가면 돼요? 전당포에 쫙하게 다 팔고 나중에 밑에 내려와 있어요. 뭐까지? 금반지. 나중에는 뭐야? 실가락지까지. 자연은 쫙하게 실가락지까지 다 팔게끔 만들어가지고 니를 깨우치게 만들어진 게 자연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다가 내 실량이 안 되면 함부로 취해서도 안 되고 이게 내가 가졌다 해서 내가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경제를 자랑한 사람이 어려워지고 내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어려워지고 돈을 이만큼 인기를 이만큼 지식을 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랑한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자연이 미션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 스스로를 깨치게 만드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. 물질 에너지는 전 세계에 어떻게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의 에너지예요. 지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물질보다 더 10배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 에너지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사회에 그만한 질량의 일을 해야 돼요. 그만한 질량의 일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어떻고 뭐 몇 캐라 가지면 어떻고 그죠?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자동차를 벤츠를 몰면 어떻고 어떤 좋은 값진 물건을 네가 마음껏 누려도 된다. 왜? 너는 그걸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널리 이 사회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이 정확하게 너한테 절대 땡고 안 때린다. 더 네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이게 바로 뭐냐? 공인이고 완성된 홍인간이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완성된 홍인간들은 속이 A플러스 뭐 돼야 안 돼요? 되죠. 다이아몬드 차도 돼야 안 돼요? 되죠. 람보르기니 한 뭐라도 돼야 안 돼요? 되죠. 집은 얼마나? 30평짜리? 아니죠. 한 몇백평짜리 대체로 가지고 있어야 돼. 왜?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널리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취해도 된다라고 자연이 딱 인정을 해주는 거죠.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인정받는 사람을 공인이다. 너는 절대 사인이 아니다. 근데 사인이면서 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백성의 에너지 모든 걸 다 취하고 있으니까 자연이 어떻게 꿀밤 때리고 제자리에 정확하게 내려놓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사람 둘도 보세요. 한 사람도 지금 대스타들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아바비 다 피눈물 다 흘리고 있다. 왜? 백성의 에너지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너는 그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 싹 거두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집이 한 채 왔으면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한테 자동차 한 대 왔고 나한테 이만한 경제가 왔으면 나한테 좋은 소고기 A 플러스 왔으면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왜 지금 내가 이걸 갖다 취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어려움을 겪게끔 돼 있는 거예요.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분별할 때 딱 답이 나오죠, 그죠? 다이아몬드 왔다. 내가 잘 해가지고 쓰면 돼요. 그죠? 근데 딱 보니까 내보다 실력 낮은 게 왔다. 그럼 어떻게 돼? 서로 나눠써야 돼. 아, 좋잖아. 수집 쓰기. 여기 쓰세요, 쓰세요. 여기. 이때요? 네, 그죠? 떡은 나눠 먹어도 금가락지 절대 안 나눠 먹거든. 그죠? 산삼도 안 나눠 먹어. 속이 A 플러스 왔으면 나눠 먹을까요? 안 나눠 먹어요. 우리 가족만 다 먹지. 그러면 선물을 할 때는 제 질량에 만큼 상대한테 주는 게 맞는 거예요? 아니면 그 상대의 질량만큼 무엇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? 다 둘 다 맞죠. 아, 둘 다 맞는 거예요?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, 에너지 질량에 맞게끔 선물적인 맞죠, 그죠? 네. 저 상대가 질량이 좋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은 그냥 저기 시장 가서 잠만 하나 사주면 안 입을 거야. 네. 그래서 저 사람한테 백화점 상품권 몇십만 원짜리 몇 개 줘야 돼. 네. 그러면은 거기 맞추려다 보면 어떻게 돼? 내 가랑이 찢어지죠. 그럼 질량이 안 맞는 거라 이것도.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보냐면 그것도 선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상대가 어느 정도 인생 교육을 갖춰가 질량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주면 감사히 받아먹을 수 있는 거라. 근데 질량 안 좋은 사람한테요. 지지만 높아. 근데 인생 교육을 안 갖췄네. 근데 내가 뭐 좀 잘 볼 일이 분명히 있어. 뭐 좀 뇌물을 바쳐야 돼. 바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한 100만 원짜리 상품을 줘야 되는데 한 30만 원 줬어요. 그럼 70% 모자라잖아요. 모자란 만큼 딱 받으면 뭐라냐면 이런 걸 선물로 내려면 뭘로 보는 지금 이걸 갖다가 내고 30만 원짜리 모사비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그런 사람한테 선물 주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. 그죠? 선물도 사람이 봐가지고 감사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줘야 돼. 근데 나는 만약에 도반님이 멘토한테 1,000원 갖다가 뭐 줬어요. 멘토한테 커피 한잔 사물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1,000원이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엄청나게 감사한 거지.
그 마음을 지금 내가 받는 거거든.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? 마음 가는 대로 했잖아요. 마음 가는 대로가 정확한 거라. 마음 가는 대로 내줘 서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. 네가 100원을 내더라도 네가 내는 100원은 그죠? 다른 사람의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. 왜? 내가 가진 거에서 지금 100원짜리 한 달 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. 라면 하나 지금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한테 지금 1000원짜리 줬다는 것은 라면을 지금 어떻게 돼? 몇 개 삼을 수 있지, 그죠? 라면을 몇 개를 삼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전부라 그러면요. 이거는 값어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이요. 10억 내는 거는 아주 쉽거든요. 그럼 이 사람은 100억 내는 사람이 막 10억 안 내고 막 한 1000만 원 내다 그런 거 돈이에요? 돈 낸 거 아니에요. 경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. 그래서 경제는 뭐냐면 높이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수준에서 내가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. 그게 최고치가 되는 거죠. 10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데에서 내가 10억 정도 내야 조금 기꺼이 들어가고, 그죠? 내가 1000원 가진 있으면 1000원 가진 사람이 100원 내는 거는요, 엄청나게 큰 거 좀 내는 거라. 이걸 값으로 딸 수 있는 것 같아요? 값으로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자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100원을 주더라도 또는 1000원을 주더라도 저게 저 사람이 가지는 거에서 엄청난 신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 먹을 수 있고 자연은 정확하게 거기다가 10배를 만들어가지고 탁 주게끔 돼 있는 거죠. 되죠? 100억, 1000억 가진 사람이 조금 몇천만 내면요.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에이, 이거 가진 게 적업이 안 한다. 분명히 욕할 거예요. 근데 1000원 사가진 사람이 100원 내면요. 하, 너무 감사하다거든. 거지들 어떠세요? 요즘 거지는 좀 수준 높아졌더라고. 100원짜리 주면 짜증 확 내고 아래위로 훑어보면 스캔들던데 거지한테도 조금 어떻게 1000원 이상을 줘야지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. 왜? 거지도 신량이 높아졌으니까 그 신량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가다가 툭 100원짜리 던졌어요. 거지가 뭐라 돼요? 나를 뭐 거지로 하나 지금. 거지가 그러면 안다니까. 그래서 주는 것도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상대한테 맞게끔 또 내 실력을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거지. 함부로 상대한테 그냥 막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. 그 어떤 거지. 거지도 상거지가 있고 거지 중에 왕초 거지도 있잖아요. 왕초 거지한테 철자 주면요. 짜증내요. 적어도 배추 이빨에 만 원짜리 탁 주면요. 어떻게? 시시해. 아, 감사하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지. 이해 돼요? 이게 바로 물질을 운영하는 묘예요.